북한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북한의 화폐 비교를 통해 북한의 화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화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로서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화폐 코드는 KWR 코리안 원입니다. 북한도 역시 우리와 같은 화폐 단위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화폐 코드는 KPW 노스 코리안 원입니다. 북한 원의 공식적 환율은 미국의 1달러당 100원이지만 실제 시장 가치는 1달러당 7, 8천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 사람들은 이미 위안, 달러, 유로 등 외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남한도 북한과 동일한 화폐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1달러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그 화폐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한의 화폐 종류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4종의 지폐와 6종의 주화가 있으며 현재 1원은 시중에서 사용되지 않고 은행 간 거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폐에는 퇴계 이황, 세종대왕 등 우리나라 위인의 초상화와 월매도, 용비어천가와 같이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넣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6종의 주화에는 학, 거북선, 이순신 장군, 무궁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일반 동전과는 다른 특별 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국가적 행사 및 역사적 사건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기념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1년 최초의 기념 주화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현재 총 63회를 걸쳐 192종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어 북한 지폐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북한은 9종의 지폐, 4종의 주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지폐 종류가 있군요. 북한의 지폐에는 김일성 일가와 개선문, 천리마 동상, 전승 기념탑 등 북한을 상징하는 그림이 등장합니다. 2000년 이전 북한은 5종의 동전을 발행했으며 동전 뒷면에는 북한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전 단위의 동전은 사라지고 몽랑꽃, 김정일화, 김일성화가 그려진 동전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북한의 화폐 변화와 역사입니다. 북한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권 100원과 신권 1원을 맞바꾸는 화폐 교환을 실시하였지만 모든 돈을 다 바꿔두지 않고 상한액을 일정 금액 제한한 후 나머지는 은행에 맡겨야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북한 내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원, 원, 환, 원으로 총 4번의 화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20여년간 사용했던 국권 지폐는 위조 지폐가 많이 만들어짐에 따라 새로운 도안과 함께 신권 지폐로 교체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북한의 물가도 잠깐 알아볼까요? 북한에서는 백미와 옥수수, 감자 1kg가 각각 6,500원, 3,200원, 67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세숫비누는 5,200원, 신발은 2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화폐 비교를 통해 북한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화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어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날을 기대해봅시다.